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여전합니다. 운전자가 학생을 못 봤고 학생도 운전자를 못 봐서 사고가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에 지정되는 구간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규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호등, 과속 단속 장비가 없는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여전합니다. 학교 주변 이제 제한속도가 30km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그 운전자분들은 지켜주시는데 간혹 그걸 어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앞에도 지금 속도 측정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설치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와서 교통지도를 할 때 이거 참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책뿐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인 학부모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주정차 위반하신 분들 많으시고 아무래도 과속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좀 위험한 것도 여러 번 있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주정차를 하고 아이를 등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학부모님들도 인식이 아직 주정차 금지라는 인식이 좀 내 아이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금씩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속,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 학부모들의 인식 역시 현저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각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71개소를 설치 운영 중으로 올해는 100개 이상의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산시는 최근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30km로 내리고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 지역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초등학교와 학원가 등 67곳에 어린이 교통 질서 및 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하지만 운전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일단 너무 많고요.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저희도 당황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주변을 잘 살피고 건널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안내장 및 알림장을 통해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님들께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교육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따로 계기교육 시간을 마련해서 뭐 안전교육 관련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UCC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역할놀이나 역할극 같은 수업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고 쉽게 교통안전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며 더불어 시,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제로화는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촘촘한 규제와 꾸준한 관심만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차가 무섭지 않은 도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더 이상의 빈틈은 없어야겠습니다.